라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라스 뭐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형님이 라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휴대폰이 좋아지는 라스고요. 라스가 일단은 뭐가 상향 먹은 거는 일단은 이게 되게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와이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들. 질체 막히면 뜹니다. 15기 때문에 띄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따가 얘기하시고 그거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스가 좋아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카운터 났을 때 이제 자빠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어나면 여러분들 66 양손에 이렇게 걸려요 여러분들. 66 양손에 걸리는데, 걸리죠? 일어나면 무조건 걸려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안 일어나면 이렇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보통은 이거하고 일어날 것은 66 양손을 깔고, 만약에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쫓아가서 이걸 하십니다. 이건 개기면 카운터하면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걸 예상하고 이렇게 때리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가 보통 강제 이지 선다긴 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어나면 아 이게 확정이고요. 물론 뭐 이것도 할 수도 있어요. 66 양발도. 근데 뭐 66 양발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맞을 수도 막히면 66 양손 깔아놓다가 이런 식으로 3지 선답니다.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2집을 쓰는데, 여기서 개기면 카운터하면 콤보 들어가고, 안 개기니까 이렇게 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후방납법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물론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확정이야 저거는.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상대가 납법을 치더라도 쫓아가고 어차피. 예. 네. 이렇게 깔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불안하시면 이걸 까세요 여러분. 이걸 까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더 불안하다 이걸 하세요. 이게 플러스 4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플러스 4 똑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이걸 가드시켜 그러면 이렇게. 이게 플러스 4입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4기 때문에 맨어퍼 플러스 4 맞을 거야. 내 기억에는 이게 플러스 4가 맞거든요. 할구요. 플러스 4 맞죠 여러분들. 플러스 4가 맞습니다. 그래서 쌍장, 제가 만약에 쌍장까지 해볼게요. 5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4 맞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4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거 다음에 웬어퍼를 깔아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웬어퍼 깔고, 여기까지만 하자. 웬어퍼 깔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뒷무릎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개기면 계속 카운터. 왜 그러냐면 늦게 했나 보다. 아 늦게 했네. 아 뒷무릎이 늦게 나갔네. 됐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카운터가 다 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됩니다. 네. 쓰레기 캐릭이에요 사실. 쓰레기 캐릭이 맞습니다. 이게 앉아있을 때 이게 앉아있을 때만 되나 이게 볼트라이더가?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이 뭐 하는 거야. 더블펄스도 보고 막는 사람 손절하십시오. 보고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보고 못 막아요 여러분들. 네. 절대 보고 못 막습니다. 아 뭐야 바보같이 했나. 어? 어 왜 지지? 늦게 나가는 거. 내가 늦게 쓰나 자꾸. 질 수가 없는데 내 버튼이 늦게 나가나? 같이 맞는데. 예. 아 왜 안 나가 이거. 외로퍼 맞으면 플러스 4라고? 외로퍼 플러스 5 아니야 얘? 아 얘 외로퍼 플러스 4라고? 여러분 라스 하지 마십시오. 아 얘 외로퍼 4야 진짜? 아 외로퍼 5지 그니까. 이거 했는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사실. 왜 두 번이나 가지 이게? 5랑 4는 크죠?
아 왜 이게 두 번 나가냐? 아 이게 왜 두 번 나가지 이게? 나 이게 궁금한 거거든? 야 이거 왜 안 나가냐? 야 컴퓨터 따라 했잖아 왜 안 나가? 야 했잖아 뭐가 문제야? 야 뭐냐 이거? 왜 늦게 나가냐? 뭐야 이거? 아유 씨 기상기 때리고 뒷무릎 해야겠다 진짜. 이거 할게요. 어차피 똑같아요. 어 볼트. 아 이건 안 나가겠구나. 당연히 안 나가죠. 이렇게 맞으면 볼트 라인은 확정 맞나 이게? 이렇게 입력하고요. 막히네. 쓰레기 캐릭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막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막히는구나. 앉았을 때만 이긴데. 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라스는 안 좋은 캐릭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특이한 게 뭐냐면 안 짠손 하잖아요. 짠손은 또 이겨요. 짠손 했을 때는 몇 번 나가는 거야? 짠손으로 개겼을 때는 제가 집니다. 무조건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상객 마치고 이렇게 맞으면 볼트라인은 확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늦게 썼죠 이거는요. 이렇게 맞으면 확정이에요. 네 확정 맞습니다. 볼트라인을 빨리 못쓰겠어 이거를. 잼만 확정이라고? 어떤게 확정인거야? 정확하게 나 이거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근데 아 잽 동시 히트만? 아 그러면 쓸만하네. 아 오케이 이렇게 아 여러분들한테 그거 보여주려고 온거였어. 아유 씨 이거 어렵다 하기가.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자.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확정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아예 확정이 안 막아져. 잽이랑 동시 맞으면 무릎이랑 이렇게 되면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플러스 5일 때 뒷무릎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볼트라인은 확장이에요. 예, 네,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개인적으로. 짠손도 되지 않나? 짠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 짠손 안 되네 그지네. 예, 네. 이래서 무조건 확정이에요. 같이 맞으면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도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는 거야. 이거 마치 이거 가드 시키고 외너퍼 뒷무릎 하고 외너퍼는 맞췄을 때 뒷무릎 하고 그다음에 맞는 거 보고 원잽이랑 동시 히트면 볼트라인까지 확정인 거야. 네. 같이 맞으면 제가 딜레이가 더 빨리 풀려서 확정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버그가 아니라 원래는 풀리는 시간보다 더 빨리 풀려서 볼트라이너가 네, 되는 거죠. 네 라스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비슷한 거지만 마무리할 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쫓아가서 이걸 깔아놓는 게 좋은데 이건 그나마 좀 괜찮아졌지 이거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빨라졌어요 사실은. 이게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랑 좀 이지 걸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되긴 해. 이게 좀 빨라졌어요. 생각보다 보호 맞기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빨라져가지고 이거랑 아니면 불안하면 이걸로 까세요. 그냥 이걸로 이렇게 깔아놓다가 이걸 깔아놓다가 이런 식으로 이걸 깔아놓다 이게 생각보다 맞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100% 못 맞겠더라고. 이제 빨라졌어 이게. 막히고 안 뜨고 이게 또 카운터 시에 콤보가 연결이 됩니다. 바뀌어서 네 이렇게 이거 보고 못 막아요 이제 절대. 저는 보고 못 막는 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왼발 다음에 옆으로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자세를 또 잡아요. 여기서 신기술인데 이렇게 자세를 또 잡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한 번 더 해주면 앞으로 왼발 여기서 끝이었는데 앞으로 왼발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D 자세를 잡네요. 여기서 오른 눌러주면 하단
여기서 왼손 눌러주면 이거 와이어, 여기서 왼발 눌러주면 띄우는 건데,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걸 깔아 놓으셔야 돼. 이거나 아니면 이걸 깔아 놓는 게 조금 무난하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았지만 이게 가드하고 이득이니까 이걸 깔아 놓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거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단을 써줬다가 만약에 상대가 하단을 막는다 이렇게 써주면 상대가 털립니다. 한 번에 때려주고 마무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낙폭치면 이런 식으로 이직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 상대가 안객이잖아. 저기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안객이잖아, 안객이잖아, 여기서 안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게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거 개기는 거는 거의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개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왜냐면 대충 때릴게요 여러분들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대충 때린 거예요. 개겨볼게요. 양발로 때려볼게요. 양발, 양발. 공중에서 콤보 연결됩니다. 콤보 연결되고요. 밑으로 왼발 톡 해볼게요. 밑으로 왼발 톡 하면 어떻게 되냐, 또 어쨌든 퍼올려져요. 어쨌든 퍼올려지는데 이제 왼발이나 오른발 써볼게요. 왼발이나 오른발 죽습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여러분들. 무조건, 무조건 죽어. 낙법 쳐도 쫓아가요 여러분들. 낙법을 쳐도 어차피 쫓아가기 때문에 일단 안전빵이야 여러분들. 낙법 칠게요. 무조건 가도 돼요. 이번엔 발낙법 쳐볼게요. 발낙법 쳐볼게요. 발낙법 칠게요. 무조건 쫓아갑니다. 양방은 쫓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걸로 이지를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한 번 더 가서 오른손 해줄 수도 있고 앞으로 한 번 더 가서 왼손도 있고 앞으로 한 번 더 가서 왼발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이득을 갖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본인이. 아니면 여기서 더블 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건 좀 생각보다 되게 라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진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이고, 라스 할 때 가장 중요하니까 꼭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직 할 수 있어요. 맞히면 이게, 맞히면 어, 이득이 생각보다 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상황 해볼게요. 아, 앉은 자세구나. 기상킥 해봐야겠다. 짠손 지고요. 기상킥 해볼게요. 같이 맞고. 기상 오른손 왼손이 다 이기네 그러면. 다시, 다시 실험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기상 오른손 1타 이기고. 아, 같이 맞네. 기상킥은 이기고 10프레임은 같이 맞네요. 네. 어쨌든 기상 오른손이 좀 안전하긴 해요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기상킥은 무조건 다 이긴다는 얘기야. 근데 기상킥 하면 여러분들 횡신으로 피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빨간 단 이상 계급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횡신을 돌면 이게 피하고 죽습니다. 대신, 대신 기상, 여기서 그래서 기상 오른손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기상 오른손.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기상 오른손은 무조건 어쨌든 짠손이랑 같이 맞기 때문에 일단 안전빵이에요 여러분들. 왼쪽 키워 이제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기상 오른손 왼손이 이득이 커졌어요 생각보다. 전보다는 커졌어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좋아진 건 아닌데 예전보단 이득이 커진 거로 일단은 나와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아마 플러스 2 정도 되나? 기상킥 이기죠? 딴손 같이 맞죠 여러분. 플러스 3이구나. 플러스 3입니다 여러분들. 이득이 커졌죠. 그래서 웬어퍼 하시면 돼요. 웬어퍼, 웬어퍼 짠손이랑 같이 맞습니다. 이것도 이득이 되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 맞히고 이득이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웬어퍼랑 같이 맞는 건데 예전엔 플러스가 1인가 이 정도인데 플러스 3은 웬어퍼가 강제. 웬어퍼 하시면 돼요 웬어퍼. 근데 이것도 근데 문제가 있어. 아, 피하기 빡시네. 시계로는 안 피해지지. 맞아, 시계로 피할 수 있나? 불편해. 반대로 넘어가서 해볼게요. 안 피해지네. 피하기 좀 어렵네요. 안 피해지네. 이게 절대네, 절대. 절대네. 안 피해집니다. 안 피해지네요. 웨러퍼를 강제가도 이게 좀 바뀐 프레임인데 아셔가면 돼.
그래서 이거 마치고 2타까지 만약에 맞으면 웬어퍼를 이렇게 까시면 된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라스는 사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이직할 수도 있고 여기 한 번 더 가서 불안하면 한 번 더 가서 이거 하세요. 이건 막히고 안 뜨니까. 이거는 막히고 안 뜹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막히 뭐야 아씨 입혔구나. 이건 막히고 안 떠요 여러분들. 안 뜹니다. 기상포 펀시 안 뜨죠. 10, 이게 13이었나? 13 아니네 10이네. 10입니다 여러분들. 12 10이면 괜찮네. 12면 쓸만합니다 여러분들. 아 13 맞아요? 아 13 맞구나. 내가 늦게 했나 보다. 아 13 맞네요. 13이어도 쓸만하죠 여러분들. 13이면 13이어도 카지아 조시 몇몇 캐릭터 빼고는 띄울 수가 없으니까 되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막으려고 그러면 이거 막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니면 3연선도 있고 그냥 라스가 뒤 오른발에 만약에 리치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좀 할만했을 수도 있어. 그나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뒷무릎이 리치가 진짜 그지같이 짧아요. 이게 안답니다. 이렇게 안다. 이게 안다. 이게 뒷무릎이 리치가 너무 짧아가지고 안다. 이게 횡신도 거의 못 잡고 반시계로는 라스라면 시계 돌 일이 거의 없으니까 시계는 그러니까 라스랑 할 때 시계는 잘 안 돌아. 근데 시계 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사기 아닌데 뒷무릎 리치 길어져도 별로 사기 아니에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콤보도 안 들어가는데 뭐. 왜냐면 이거 맞춰봤자 이득도 그렇게 안 커요 생각보다. 이득 크나? 아 이득은 크네. 근데 문제는 이게 콤보가 안 되잖아. 왜냐면 이거는 콤보가 안 되잖아. 뒷무릎 맞추고 또 뒷무릎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랑단 주황단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뒷무릎 맞추고 한 번 더 뒷무릎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빨간단 분들도 백드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수 기주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야. 라스 반시계를 잡으려면 뭐 해야 돼? 이 오른손 하시면 됩니다. 반시계 잡는 기술이에요 이 오른손이. 왜 반시계를 잡느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반시계를 잡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아, 반시계를 못 피해요. 반시계를 못 피합니다. 반시계 쭉 돌아도 걸려요. 그리고 이건 시계를 못 잡아요. 이렇게 해서 시계 돌게 만들어야 돼. 시계 돌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론 라스한테 시계 돌 일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시계 돌면 자 이렇게 맞습니다. 이것까지 알면 본인이 라스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는 거야. 물론 시계가 다 하면 되는데 빡시죠. 반시계도 걸리네요 당연히. 반시계도 걸리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이게 리치가 생각보다 길어요. 백대시로 못 피해요 여러분들. 백대시로 못 피합니다. 백대시로 못 피해요. 그래서 원투만 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원투만 하고 외너프만 치고 이렇게. 왜냐면 백대시나 반시계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계를 하면 어떻게 맞냐면 시계 돌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이건 시계로 제가 알기로는 오피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피하네. 병신 기술이네. 아 쓰지 마세요. 야 이거 시계 옛날에 못 피했는데 이거 시계를 피해지네. 쓰지 마십시오. 아 안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이건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냥. 근데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0이에요. 0이야. 기상킥하면 원투가 이깁니다. 근데 상대가 짠소라면 제가 이깁니다. 왜냐면 0이기 때문에 웬어퍼도 이겨요. 그러면 상대가 이거를 하고 물론 빡시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반시계 돌거나 아니면 스토미를 써주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기상오빠 했다 모르고 아씨. 이렇게 피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피해자 여러분들 이렇게 피해지기 때문에 이 심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프레임 개념을 좀 알고 있고 횡신을 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라스 이 오른손을 좀 잘 써주는 게 중요해요. 외너퍼나 외너퍼 이 오른손은 호밍기가 일단 베스트 기술이야. 무조건 호밍기 맞히면 호밍기 맞잖아 여러분들. 호밍기가 맞잖아 여러분들. 이걸 호밍기가 맞았을 때 그냥 만약에 빨간 상대가 빨간 단이 아니다 그러면 뒤 오른발 까세요. 그냥 웬만하면 뒤 오른발이 왜 좋냐. 원투에는 지지만 원투에는 지지만 외너퍼는 이겨. 웬만한 기술은 좋다. 좋아요. 이기는데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요. 뭘 해야 되냐. 호밍기 깔고 또 호밍기 하세요. 그럼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럼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물론 이기지는 못해요. 이렇게 카운터 나고요. 이게 그래서 라스 호밍기가 만약에 플러스 5였으면 좀 괜찮았어.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호밍기 깔고 데미 줄 거면 뒷무릎을 까는데 왜 뒷무릎을 왜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뒷무릎 깔죠. 이게 피해집니다 여러분들. 리치가 얼마나 짧으면 이게 피해져요. 백대시로 이게 리치가 조금 길어졌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어. 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맞았는데 뒷무릎이 피해져요. 이렇게 피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저도 라스를 연구를 했는데 뭐 라기언을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에 라기언이 좋긴 해요. 라기언이 이렇게 시계로 여러분들 피하고 죽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것도 반시계 잡는 기술이긴 한데 100% 잡는 건 아니에요. 100% 잡는 기술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라기언 하셔도 되고 라기언 하면 웬만하면 이겨요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돼요. 라기언도 이기는데 뒷무릎을 데미지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좋고 뒷무릎이 그래서 리치가 좀 길면 좋은데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아니면 이게 중중으로 바뀌던가. 이게 중중으로 바뀌었으면 좀 괜찮았어요. 그나마 막히고 12딜캐가 있고 중중으로 바뀌었으면 막히고 12에다가 중중이어서 바뀌었어도 그렇게 사기 아니거든요 라스. 솔직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중중이었으면 딜캐 12로 바뀌고 그랬으면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라스는 여기까지 하고요.